지금 보이시는 보온물통 있죠? 이 보온물통이 크지가 않아요. 제가 공기총을 쏘려고 하는 우리 집 댁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45야드입니다. 45야드 상에 있는 이 물체, 이 목표물을 향해서 제가 두 종류의 공기총을 쏘아 볼 겁니다. 지금 목표물이 세 개가 있어요. 그죠? 슈팅 클레이가 두 개입니다. 아,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. 이 목표물을 맞추지 않고 두 종류의 공기총을 가지고 예, 이 두 개를 한번 맞춰 볼게요. 오늘 성장은 누구인지 한번 가려 보십시다. 예, 제가 지금 화면을 최대한 대로 확대를 했어요. 저기 보이시죠? 4인치 샷건 슈팅 클레이 두 개가 저기에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.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45야드입니다. 45야드. 상당히 꽤 멀죠. 지금 해가 이제 졌습니다. 정말 경치가 아름답죠. 그리고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. 여기서 저기에 있는 목표물에 한번 조준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려는 총은요, 지난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이게 펌프마스터 760입니다. 760 펌프마스터. 크로스맨 회사에서 만들었죠. 32불짜리 월마트에서 구입한 건데 제가 약간 개조를 했죠. 여기에 들어간 돈은 거의 없습니다. 페인트 값밖에 없어요. 이 손잡이는 제가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연장을 시켰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총은 1377입니다. 역시 크로스맨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원래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을 없애버리고 제가 이것은 전기 큰 두잇입니다. 전기공사에서 사용되는 1인치 파이프거든요. 1인치보다 약간 큰 것 같아요. 1인치하고 1코를 예, 1인치 and 1코를 파이프입니다. 그걸 여기다가 제가 용접을 해가 붙였고요. 그리고 페인팅을 했고 아주 이쁘죠. 서로가 0점 조절이 안 됐어요. 그런데 얼마나 쪽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나가는가 한번 사격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맥시움 펌프 10번을 제가 각각 하겠습니다. 이 총이 총알이 날아갈 때가 더 쪽바로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걸 제가 느껴요. 왜냐하면 이 총은 강선이 있는 라이플링이 되어 있는 총이거든요. 그래서 총알이 쪽바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이 총은 강선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총열이죠. 그래서 총알이 반듯하게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총의 성능은 제 생각에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
오늘의 승자는 1377입니다. 1377. 이 총은 정말 쫙 바로 나갑니다. 총알이 보여요. 보이기는 보이는데 총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총알이 날아갈 때에 만약에 기압이 낮잖아요. 날씨가 흐리면 공기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1377 정말 괜찮아요. 가격은 제가 49불 99전 줬지만 총알이 쭉 바로 나갑니다. 지금 약간 어둑하죠. 해는 벌써 졌고요. 기압이 조금 낮죠. 공기가 차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총알이 트래블링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. 45야드에 있는 저 중간이 맞았죠.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났냐면 제가 여기를 맞췄는데 어떤 총인 줄 모르겠어요. 그런데 벌써 여기도 한 대 맞았습니다. 저는 이 전체가 다 내리앉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맞았죠. 그리고 여기를 맞고 중간 부분이 센터 부분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희한하죠. 아마도 이 안에서 어떤 총인 줄 모르지만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 밑에는 안 맞았죠. 보십시오. 총알이 빠르기 때문에 이 클레이가 그냥 구멍이 난 거예요. 오늘의 승자는 1377입니다. 제 생각에는 1377이 몇 군데 더 맞았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런데 마지막에 맞은 게 어느 정도 가에, 여기 보이시죠? 총알이 가에 맞은 자국이 있죠? 약간 둥그스름 하잖아요. 여기에 맞고 깨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른 총알도 맞았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아우를 이 끝에 외곽 지대가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래서 속력이 낮으면 웬만하면 다 깨어져 떨어지거든요. 그런데 구멍이 났다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는 겁니다. 오늘의 승자는 1377. 정말 제가 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총알이 쫙 바로 나간다는 걸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 생각인데 1377에다가 망원경을 달면 50야드에 있는 토끼는 아주 누워서 식은죽 먹기, 누워서 떡 먹기에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 같아요. 예, 제가 다시 왔어요. 정말 숨이 차네요. 저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5야드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의 승자는 크라스맨 1377. 그런데 총이 손에 잡힐 때에 이 펌프메스터 760이 손에 더 잘 잡힙니다. 원래 4arm 가지고는 조금 불안하죠. 그런데 여기다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연장을 시켰죠. 손에 정말 딱 달아붙습니다. 그래서 총을 쏠 때에 안정감은, 편리함은 이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총열이 스무스하기 때문에 라이플링이 되지 않았죠. 그래서 총알이 지그재그로는 안 나갑니다. 그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런데 총알이 나갈 때에 약간 굽어서 나간다는 느낌도 있어요. 그런데 사냥할 때에 만약에 여기다가 스코프를 달든지 아니면 레드 닷을 달고요 쏘면 정확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여기다가 한번 망원경을 달아보겠습니다. 정말 이 총은 제 생각인데 이 총을 잘 개조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성능도 좋게 하면 얼마든지 공기총 사격 대회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좋은 총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총의 가격은요 49불 99전 줬어요. 정말 대박입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